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서밀러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우. 이번 집은 무슨 네. 역사가 좀 깊은 동네 같아요? 여기 좀 괜찮은 동네예요. 네. 상무 씨 이런 동네 처음이신가요? 플로리다에서는 처음 온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자그마치 타이거 우즈가 네. 현역 때 네.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골프 황제로 불리던 때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요? 이 집에 산 건 아니에요. 이 동네에 그렇겠죠. 살았어요. 네. 네. 야, 여기 나무도 이렇게 두께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나무도 역사 전통 자랑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최소 3, 4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무 씨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형님이라고 불러보세요. 동갑 같아요, 동갑. 와, 그럼 이 집은 한 네. 몇 년도생이에요? 이 집은 네. 89년에 태어났네요. 어떻게 형님? 저보다 동생. 동생. 네. 아, 그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별 말씀. 동생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와, 이 집은 좀 가격이 얼마 정도인데요? 벌써 약간 눌리셨군요. 네. 가격부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저희 가격에 네. 너무 영향받지 말고 네. 집 먼저 한번 둘러보고 말씀 나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계단부터 벌써 이렇게 마블로 돼 있고 이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천장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1층 집의 천장입니다. 와. 1층 집이에요? 1층 집입니다. 이 집이 오리지널리 89년에 처음에 지어졌고요. 네. 믿기 힘든 시기겠지만 오리지널 오너가 이제껏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파시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굉장히 유명한 Isle World라는 네. 골프장 안에 있는 커뮤니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혹시 올랜도에서 윈더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여기로 말씀드리자면 그 부촌 중에 찐 부촌, 윈더미어 안에 있는 Isle World Golf and Country Club 안에 있는 집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웃사촌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 CEO 아니면은 영화배우 아니면은 NFL 운동선수 이 정도가 내 옆집에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약간 이해되셨나요? 내가 살 곳은 절대 아니니까. 저도 살고 싶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경우 1층 집인데 제가 89년에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리지널 오너가 이때까지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주인이 원래 유명한 리얼터셨어요. 이쪽 일대 새로 개발할 때 네. 쭉 다 하시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시고 부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의 집을 또 들어오시면 그런 기운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하시겠어요? 저도 하고 싶네요. 어디서 땡볕을 좀 빚을 좀 내가지고 제가 계약하고 싶은데 네. 능력 되시는 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집 한번 쭉 둘러보고 싶은데 1층이고 네. 3,872 스퀘어핏이에요. 사이즈에 비해서 방 개수는 많지 않아요. 예전 집들이 대표 네. 좀 비교적 어떻게 지었냐면 집은 큰데 나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요즘 집이 이 정도 사이즈면 한 방 6, 7개 정도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는 방이 총 4개, 화장실 3.5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일단 메스 베드룸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찐 부자는 어떻게 안방을 지었는지 한번 둘러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지널 오너가 계속 사시면서 사시는 동안 별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아웃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이 시대에는 굉장히 모든 거를 목수가 와서 빌트인을 하셨잖아요. 커스텀으로 진짜 찐 커스텀이에요. 원하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아마 일이 많으시니까 여기서 일을 하셨을 것 같네요. 와. 그리고 빌트인 된 것들이 있고 네. 안방 사이즈가 이런가 동시에 또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일반 집에 없는 공간인데요. 한번 와보세요. 오. 정말 개인 오피스였는 것 같아요. 그렇네. 그죠? 여기서 보니까 컴퓨터 이런 거 나는 모니터 놓겠다 해서 맞네. 이 골프장을 바라보시면서 일을 하면은 얼마나 일이 잘 됐을까요? 컴퓨터도 최소한 모니터를 한 3, 4대는 놔두시고 정말 바쁘셨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골프장을 보시면서 일을 하셨네요. 참 부럽네요. 네, 여기 나가는 분들. 네, 그래서 나가요. 여기서 조금 뭐 쉬고 싶다. 그러면은 바깥 공기 마치러 이렇게 나가서 골프장도 한번 가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렸겠다. 아, 돈 많이 버신 분이라니까요. 아유, 부럽습니다. 그리고 진짜 찐 커스텀 클라젯을 비롯해서 이게 메스터 베드룸이에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낀 화장실 지금 한번 가져. 부자들은 이런 화장실 많이 갖고 있네요. 부자들 네, 네. 저희 집은 이렇게 길지 않은데 클라젯이 두 개가 따로 커스텀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왜 통으로 만들어진 건식 사우나를 집어넣는 형태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만들었다는 거. 오리지널 빌트인 사우나라는 거요.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 베텁에 있어도 이런 월풀? 그리고 여기에는 또 화장실하고 샤워까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집에는 공간이 많아요. 방을 많이 넣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거는 다용도로 쓰셨던 것 같고 또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면서 재밌는 게 일로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차고에서. 그래서 내가 바로 안방으로 들어오고 싶다. 차고에서 그냥 바로 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거실 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머드룸이네. 여기 옛날에, 좀 재워드릴까요? 요만큼 해가지고 이게 머드룸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머드룸이네. 그리고 진짜 이 집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네. 들어오자마자 이 높은 천장과 그리고 바로 골프장이 보이는 뷰. 우리 밖에도 한번 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쪽으로 와보세요. 이야. 마찬가지로 좋다. 바깥에 뭐 오래된 설비이긴 하지만은 또 서머 키친 설비가 돼 있고요. 또 빌트인 스피커 그리고 이 바깥에도 이 천장 높이 보이시죠? 와. 일반 집이 아니라 약간 호텔이나 리조트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쪽에 게스트 베드룸 혹은 세컨드리 베드룸에서도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저희 이쪽에 수영장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세요. 너무 평화롭습니다. 좋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아니면 핫텁에서 골프 치는 거를 구경하면서 샘도 나고 늘 말씀드렸죠? 네. 내가 앉힐 때 남 치는 거 보면 제일 샘나는 그 뷰 바로 이 집이 갖고 있어요. 예전에 타이거 지역이 살 때는 이 골프장에서 토너먼트 꽤 했었다 하더라고요. 뒷마당이 좀 작아서 좋다. 뒷마당이요? 네, 뭐 별로 뭐 관리할 게 없잖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골프장이 내 뒷마당이겠거니 하시면 이게 작을까요? 그리고 골프장 지나서는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 저 호수. 저기서 낚시도 하시고 제트스키도 타시고 배 타고 유람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또 보여드릴 게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보통 저희가 그 집에 밸류를 매길 때 CMA라고 하죠. 옆집이나 아니면은 이 동네에서 네. 집을 팔 때 딴 집은 어떤 상태에서 얼마에 팔렸는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가격을 매기잖아요. 네. 이 집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집이 작년 12월에 3밀리언에 팔렸어요. 근데 이 집보다 평수가 작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저거는 그냥은 못 쓰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태인데 3밀리언에 팔렸고 지금 실제로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집이 저 집보다 더 나은 게 뭘까요? 저 집 같은 경우는 뒷마당에서 밖을 쳐다볼 때 큰 나무가 두 개가 있어서 전망이 가려져요. 골프장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있는데. 하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런 바들 되는 게 없으면서 땅이 더 넓고 뷰가 좋죠. 그래서 같은 상태에 같은 사이즈라면 네. 이 집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방이 총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즈 같은 경우 현재 컨디션이 as is로 네. 플립을 권장하시는 상태로 팔고 있어요. 네. 와서 이 정도 사이즈의 퀄리티에 지내시기에 조금 컨디션은 좋지 않아서 나머지 방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잘 봤습니다. 옆집이 세 장이니까 여기는 한 네 장 정도? 아니요. 사실은 네. 옆집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훨씬 메리트가 있는데 네. 현재 리싱 프라이스는 3밀리언입니다. 3밀리언일 때 이 네. 집을 사실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으세요.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 짓지 않고 조금만 손을 보시는 거예요. 안을 네. 그렇게 해서 직접 들어와서 사셔도 좋고 네. 렌트를 주셔도 돼요. 조금만 이쁘게 꾸미셔서 예를 들어서 카펫 이런 거 조금 바꾸시고 하셔서 렌트를 주시면은 현재 상태에서도 8,000불에서 10,000불은 렌트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진짜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는 바깥에 일반 집들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스쿨핏당 얼마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2,000 스쿨핏이 뭐 얼마다 이런 개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현재 이 집은 3,872 스쿨핏에 차고가 3개, 네. 방이 4개, 화장실이 3.5개, 그리고 수영장. 네. 이 상태에서 3밀리언인데 고쳐서 사시든지 렌트를 주시면은 조금 손보시면 8,000불에서 10,000불. 그리고 이 집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단지에서는 제일 작은 축에 속해요.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 네. 제일 작은 축에 속하는데 땅은 조금 크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더 큰 집을 다시 지으셔도 괜찮아요. 오, 2층으로 이게 지금 거의 4,000이니까 네. 2층으로 조금 더 증축하시면은 8,000 스쿼어핏 이 정도까지 지으시면 이 집의 밸류는 10밀리언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분이 돈을 벌고 그 정도 투자가 가능하신 분은 다시 지어서 그거를 파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네는 좀 됐으니까 뭐 CDD 같은 건 없겠네요? 이 동네는 CDD는 없어요. 하지만 CDD를 능가하는 HOA가 있죠. HOA는 얼마 정도 하시죠? 여기 들어올 때 게이트에서 네. 시큐리티들이 여러 명이 서 있는 거 보셨죠? 게이트가 4개, 5개 정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커뮤니티를 삥 둘러서 정문, 후문, 뭐 사이드문 해서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고 24시간 거기에 시큐리티들이 여러 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비용 포함해서 한 달에 1,000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템파가 시골이었다면 최근에 굉장히 타주에서 인베스트 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계세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 예전에 하이라이즈 컨도들 구미러서 네. 그것들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 일이 지금 템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